처방 외에 2주 동안 스트레칭과 함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배워 매일 실천하도록 했다. 둘, 셋.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한편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 미래 일기 쓰기를 추천했다. 10년 후에 행복한 자신의 일상을 그려본다. 조그만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약한 현준이에겐 스스로 계획을 짜게 했다. 기권 안에 계약하는 것 같고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음 먹어서 이제 나는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오늘부터는 영어를 못했는데 지금부터 잘할 거야 하고 똑같은 거야. 연습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트레이닝이라든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스스로 노래방도 찾아가고 스스로 안 만나던 친구도 만나고, 그죠? 자기가 우울하다, 우울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정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Breathe in. 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에선 브레인 짐이 인기를 끌고 있다. 브레인 짐은 좌뇌와 우뇌를 활성화하는 몸 교차 운동.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등 26개의 단순한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특수아동 19명을 대상으로 매일 5분 정도 브레인짐을 실시한 결과 읽기와 독해 실력이 평균 1년 이상 향상됐고 자아 존중감과 집중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o, I was interested in getting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echnique that could use with my school-age children. We in Brain Gym believe that movement is really the basis of integrated and easy learning, and so we tap into a lot of basic movement patterns to really build resources for people to learn and live and move through life easily. 우리나라에 브레인 짐을 들여와 학교에 전파하고 있는 정종진 교수. 평상시 시간이 날 때마다 브레인 짐으로 체력 관리를 한다. 정종진 교수는 14년 전 뉴질랜드에서 브레인 짐을 처음 접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체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또는 일반인들이 업무를 잘 촉진하도록 두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신체 운동 방법이 두뇌 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나, 둘, 앞서! 좋다! 좋다! 운동을 통한 근육의 형성은 뇌와 연결된다.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혈관을 형성한다. 늘어난 혈류량과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해 우울증이 예방된다. 상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운동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 벌써 4년째 하루도 걸어지 않고 10분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흔들어 마시고 내쉬고.
항공사에서 발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성현 씨. 하루 종일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곤 한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마다 그녀는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를 떨쳐낸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네.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고 업무 다시 하면 잠깐이지만 업무가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뇌의 노화 현상 중 하나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아로마 비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할머니들. 너무 즐겁고 어머 이런 거 또 했으면 싶다 그래지네. 신기해. 신기해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렇다면 치매 발병을 막을 순 없을까? 풍족한 환경이 치매 발병을 좌우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서유헌 박사는 생활 환경이 좋으면 치매 발병을 완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쥐실험 결과 풍족한 환경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을 때 해마 치상회의 신경 생성이 가장 높았다. 꾸준한 운동과 취미 활동, 적극적인 여가 생활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내가 들었는 분들이 많으면 많아지면서 치매, 파킨슨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병에 덜 걸린다고 돼 있고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이 그 뇌 질환과 뇌 기능에 아주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치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자, 야 빨리 한 잔 마셔. 첫잔은 완전이야. 네, 반갑다 친구야. 근데 내가 여기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 중이거든. 그래서 술은 좀 삼가야 될 것 같아. 야 인마, 한 잔 정도인데 뭐 어떠냐? 우리 사이에 오늘만 마시고 같이 끊으면 되지 뭐. 오랜만에 행복한 풀자. 자, 어서 마셔. 아, 내가 알코올 치료 중이라 방금 전에 약을 먹고 왔어. 대신에 내가 물로 대신할게.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다. 사회에 돌아가시면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할 것인지를 연습한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단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사회 공포증 치료에도 활용된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좋다. 반갑다. 얘들아.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도 하고. 옛날에 아, 맨날 삐진다고 애들이 엄청 놀리고 그랬었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얘 달래느라 좀 힘들었냐? 쩌면 안 그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불안감을 없애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에 더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대한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뇌 영양학자인 이쿠다 사토시 박사는 음식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人間というのは動物もそうなんだけど 毎日何か食べてますね、3食。で、その食べた食べ物が姿を変えて私たちの脳になり、体にな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ジャンクイン、ジャンクアウト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ですね、ジャンクフードを食べれば、脳も体もジャンクになるというのがこれ、簡単な、結論です。したがいまして、良い食べ物を食べればですね、スーパーブレインにもなるし、スマーターブレインにもなるし、 그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뇌에 좋은 음식을 직접 섭취하고 있다. 현미, 곤약, 등푸른 생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싱싱한 채소들이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식사를